여러분들 이게 사실 이겁니까? 이겁니다. 이게 대망의 무한수원. 네. 그 말에 거짓말도 없이 환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와, 엄청 많이. 우와, 뭐야? 우와, 아로하나 왜 이렇게 많이 컸어요? 하이 여러분,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논란이 됐었던 그 무한수호왕, 그것도 대형어 무한수호왕을 우리 테라쿠와 우리 사연씨가 이번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 세팅을 하고 지금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변했을지 한번 들어가서 봐볼 건데, 이 무한수호왕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것 같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한번 들어가서 왜 그런지, 얼마큼 성장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사연 씨. 잘 지내셨어요? 또 오랜만에 뵙네요. 아, 진짜 무한수호왕 지금 몇 개월 됐죠, 거의? 지금 저희가 수리남 가기 전에 했으니까 거의 3개월 차에 접어들었죠. 3개월 차요? 네. 와, 근데 진짜 오자마자 좀 느낀 건데 좀 많이 바뀌었어요. 우와, 얘 정말 귀엽다.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하려고. 아, 이거 보시면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긴 애들, 그거 어디 있어? 예. 이렇게 생긴 애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친구가 잘 보시면 한국의 구렛나루도 있어요. 보시면. 귀여워. 이게 다 난주들인 거죠? 난주랑 오란다. 이제 난주랑 오란다. 네. 뭐야? 오, 여기 오 카멜레온도 있네. 이거 KRCB 혹시 번식된 건가요? 네, 이 친구 이 근처에 카멜레온 카페 하시는 분이 계신데 직접 네. 번식하신 거예요. 아, 말부터. 우와, 여러분들 진짜 신기하죠? 얘네들이 실제로 이제 난태생이어서 새끼를 출산을 하거든요. 저도 출산 받은 경험이 있는데, 잭슨 카멜레온은 이게 앞에 뿔이 정말 앙증맞네. 작을 땐 작구나. 귀여워. 아, 그리고 저 맨날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게 글라스 캣핏이 이거 투명한 게 너무 신기하고, 그 다음에 저 이거 처음 보는데 오스카 이 작은 건 처음 봐요. 진짜 진짜 귀엽다. 오스카를 키우는 이유가 있죠. 그리고 얘네가 야생 베타죠? 암컷 베타들이요. 그냥 암컷 네. 베타예요? 암컷들은 그래도 합사가 좀 용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같이 다 살고 있어요. 와, 진짜 많은 개체들이 수축황에서 잘 지내고 있구만. 근데 여러분, 제가 벨로네속스라고 해서 육식 송사리를 한 쌍을 기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수컷이 약 1년 반 정도 지내다가 아쉽게 폐사를 하고 용궁에 가게 되었고, 암컷 벨로네속스 성체를 어제 제가 우리 사연 씨에게 잘 보살펴 달라고 맡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엄청 많이 컸는데 얘가 이제 사료도 먹고 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송사리들은 그냥 뭐 이끼 뜯어 먹고 그냥 물속에 있는 유기물들 걸러서 먹는 걸로 아는데, 얘는 이제 살아있는 애들도 먹고 실제로 사냥을 합니다. 엄청 빨라요. 약간 파이크피시처럼 팍 쏘거든요. 근데 아무튼 수컷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도 없는. 나중에 수컷이 있으면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우와, 우파루파. 진짜 얘네들 볼 때마다 참 영롱하니 귀여워요. 여기 몰리 애들도 있는데, 와, 얘네 진짜 이쁘다. 보이세요? 진짜 알고 보면 정말 아름다운 열대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꼬리가 어떻게 저렇게 되는겨? 아, 귀여워. 금바퀴 뉴트도 있네. 이거 KRCB로 이제 국내에서 번식된 게 성장하는 거라 이제 좀 작은 사이즈가 있네요. 알루, 다리 모야 귀여워. 얼굴 표면장력 고소. 아, 여러분들 이게 사연 씨 이겁니까? 이겁니다. 이제 대망의 무한수호왕. 우와, 엄청 많이. 우와, 뭐야? 우와, 아로하나 왜 이렇게 많이 컸어요? 지금 이 친구가 저희가 수리남 가기 전에 한 2주 정도 해가지고, 그때는 한 30%에서 40% 이제 상황 가감에서 10% 해줄 때도 있었고요. 네. 딱 한 2주 정도 매일 환수를 좀 해줬거든요. 사이클 잡히기 전까지. 제가 수리남 간 시점부터 해가지고 아예 손을 안 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때 이런 수초들이 있진 않았는데, 수초가 아닌데 이거는 그냥 숙영식물이죠. 네. 네, 이렇게 키우시려고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 아, 지금 보시면은 그 안에 이제 폴립, 알비노 폴립을 이제 두 마리 넣어놨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안시애들도 좀 추가가 됐어요. 근데 안에 보면은 전과 다르게 이 수초들이
엄청 성장을 거의 그냥 수조 끝까지 했습니다. 와, 그리고 여기 수장식물들도 이제 꼬리를 잘 뻗었는데 놀라운 게 크기가 진짜 정말 많이 커지고 많이 두툼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놀라운 게 저기 뒤에 아로하나. 솔직히 그때 사진 한번 띄워드리면 저 친구 툭 치면 죽을 것 같이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말랐었거든요. 물론 6월이니까는 그랬겠지만 근데 지금은 그래도, 근데 다시 봐도 진짜 신기하다. 발색이 붉게 올라왔어요. 와, 어우, 저 친구 자꾸 뒤에, 저 친구가 자꾸 뒤에 숨어 있어서 안 보이지만 확실한 건 정말 개체들이 잘 지내고 풍성하게 수초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점 좀 느껴집니다. 확실히 이게 환경만 잘 맞춰주고 크기가 크면은 고대어 키우는 거 뭐 크게 어렵지 않겠는데요. 솔직히 메타급 때도 메타급 만에 그 무한소환 크기를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확실히 환수 안에서인지 여기 지금 이물질들이 여기 군데군데 소일 사이에 끼어 있어요. 네, 저도 집에서 하지만 노폐물이 많이 끼긴 하더라고요. 근데 냄새가 안 나는 게 큰 장점이고 소리가 안 나는 게 장점이죠.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살짝의 유막은 조금씩은 있네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아마 사라지긴 할 건데 전체적으로 물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여러분. 냉정하게. 그냥 수돗물보다 수돗물의 그런 염소 냄새는 안 나고 그냥 개곡물 냄새? 야, 냄새가 아니야, 안 나요. 사실 무향이에요, 무향. 좀 약간 썩은 물들은 좀 비릿비릿하거나 냄새가 나긴 하거든요. 냄새 전혀 안 납니다. 먹어도 되겠어. 근데 사연 씨, 제가 아무리 사연 씨를 믿지만 제가 3개월 동안 본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환수 몰래 하신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주말에 거짓말도 없이 환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수리남 갔다 온 이후로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수리남 가기 전에 이거 물잡이 할 때 일부분 환수 뭐 10% 20% 조금씩 하신 거 말고는 어느 시점부터는 절대 환수 안 했다 이거죠? 네, 딱 4월 16일 저희가 그때 이제 수리남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때 네. 이후로 단 한 번도 환수를 하지 않았어요. 와.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수족관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부르님 영상이 올라가고 많은 분들이 확인을 하러 오셨어요, 실제로. 아, 그래요? 그리고 그분들도 실제로 보셨고 생각보다 영상에서 본 것보다 실제로 봤을 때 더 깨끗하고 잘 잡힌 것 같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보기만 해도 배가 엄청 볼록하니 그리고 건강한 이 활동성 이게 딱 느껴지긴 해요. 와, 얘는 뭐야, 수염? 와, 신기하죠? 제가 항상 일부러 같은 곳에서 먹이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오면은 이 아로하나도 학습이 돼서 항상 이쪽으로 몰려요. 오네? 오, 진짜 먹는다. 사료 먹는 아로하나라니. 아, 내가 카메라 되니까 좀 안 먹는데 떨어지기 전에 먹는구나. 확실히 여러분들, 제가 아로하나 낚시도 한번 해봤는데 오, 아, 주워 먹네. 옆으로 돌아서 주워 먹더라고요. 오, 제가 아로하나 이 친구 앞에서 좀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낚시를 제가 브라질에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로하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있는 곤충이나 새 이런 것들을 점프해서 잡아먹는 그런 어종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먹이를 잘 받아먹고 땅에 떨어진 거는 사실 잘 못 받아먹거든요. 아, 근데 폴리베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받아먹네. 이거 뭐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요 사료도 네. 완전 부상성 있는 대형 전용 사료인데 네네네네. 원래 아로하나만 줄 땐 요걸 같이 줘요. 근데 요거는 폴리테루스나 이제 밑에 있는 물고기들도 같이 먹으라고 주는 거고요. 실제로는 아로하나 먹이는 요런 식으로 뿌려줍니다. 그럼 이제 위에 이렇게 떠먹게 돼요. 아, 그냥 이렇게 주시는구나. 오. 아, 아무튼 굉장히 잘 자라고 있고요. 사연 씨, 지금 봤을 때는 수초가 좀 가득 찼는데 네. 또 언제 또 바꾸실 예정이세요? 사실 예정은 아직까지는 미정인데 좀 더 수조는 바로 준비할 수 있거든요, 제가. 에, 그래서 이 친구 사이즈 커지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가능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아로하나 제 생각에는 무한소항으로 크기만 해준다면 살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아무튼 굉장히 잘 있다라는 거 우선 확인이 됐습니다. 우선 가능성을 보았고 확실한 거는 수초들도 굉장히 잘 지내고 식물도 잘 성장하고 있는 모습 혹시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와, 우리 사연 씨가
고대하고 있는 거 보고 왔는데, 저도 여러분들 제가 무한수호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이 무한수호왕을 제가 이제 거의 1년은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을 진짜 안 갈아줬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찬반 논란이 있고 고대어 무한수호왕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 좋게 보시거나 무조건 안 된다, 버티는 거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도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많은 분들이 경험담을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상 이론, 생물학적 이론 이런 걸로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남겨볼게요. 자, 우선은 저는 이 플래티 한 쌍을 구피천에서 미키마우스 플래티를 되게 운 좋게 잡아오게 되었는데, 이 한 쌍을 이 작은 수반에 키운 지 거의 1년째는 돼갑니다. 근데 지금 번식, 수컷 암컷이어가지고 운 좋게 번식이 돼가고 있는데, 사실 여기 안에 있는 유어들은 제가 한 20에서 30마리 가량 빼서 옮겼거든요. 근데도 계속 새끼들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활동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들이 제가 봤을 때는 버티는 게 아니라 좀 잘 지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물이 증발하면은 물을 이게 끝까지 채워주고 계속 보충만 해주고 있는 입장인데 굉장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먹이를 주잖아요. 이 먹이를 굉장히 잘 먹고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줄 때마다 이 수초가 이 먹이를 먹고 이제 배변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안에 단백질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영양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질산염에서 뭐 아질산이라든지 계속 축적이 되고 바뀌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영양소들을 수초가 먹어서 어느 정도 제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먹이를 많이 주면 이 수초들이 굉장히 빨리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초를 이렇게 손으로 걷던지 종이컵으로 걷어서 일정량 계속 버려줍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도 수초가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 실제로 이끼도 많이 나긴 하지만 이끼는 여기 안에 있는 물달팽이랑 다슬기로 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심지어 그 유어들이 있는데 진짜 엄청 잘 자랍니다. 그리고 애들의 활동성이나 보면은 버티는 게 아니라 잘 지내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무한수 어항에 안 맞는 그런 환경을 갖추거나 또는 무한수 어항에 안 맞는 크기의 어종을 키운다든지 좀 다양한 그런 변수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당장 앞에 있는 뭐 플래티 한 쌍과 유어 몇 마리, 그 다음에 제 생각에 베타, 뭐 송사리 종류들은 충분히 무한수 어항으로도 사육이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대형어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 사연씨가 이번에 한번 도전을 하는데, 잘 지내는 모습이 우선은 육안으로는 냉정하게,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했을 때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위에 갔을 때 기름이 살짝 떠 있었는데 사료를 일시적으로 넣었을 때 뜨는 기름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무한수 어항은 계속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그리고 솔직담백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무한수호왕은 계속 유지를 할 거고, 이거는 사실 그냥 유어 옮기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는지 댓글로 다양한 정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 무한수호왕을 하면서 단점은 육안상 관상어로서 그 다음에 좀 보는 게 좀 아쉬운 게, 이렇게 물을 넣어주면은 지금은 대체적으로 좀 수초가 많이 자라면서 바닥에 지금 물이 가해지지, 압력이 가해지지 않아서 그런데 이물질이 엄청나게 떠다닙니다. 이게 다 실러지예요. 실러지가 차다 보니까 여기 아래쪽 있죠, 이 하단 부분에는 아마 산소 전달이 거의 안 돼요. 물론 산소가 전달이 안 될 때에 살아가는 미생물들,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아무튼 육안상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예, 그리고 여기 부분적으로 조금 이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끼긴 하더라고요. 여과기로 했었으면 조금 더 생물학적 여과, 그 다음에 물리적 여과가 좋아지면서 영양소가 좀 적으니까 아무래도 빨리빨리 처리가 돼서 이끼 같은 게 좀 적게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끼를 먹어주는 생물을 많이 넣어줬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이 생물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이 생물 초점에 맞춰서 세팅을 한다면 이렇게 작은 숲 안에서도 저처럼 잘 기를 수가 있고 번식도 잘 될 거라고 봐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 생물을 봤을 때 이 친구는 버티는 건지 아니면 잘 지내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